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의 의사들이 오늘 병원 문을 닫고 서울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의사 600명 가까이 집회 참석을 위해서 사실상 집단 휴진에 나선 걸로 추산됩니다. 당장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지역의 의료 현장 모습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세버스가 대로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 의사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해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가는 겁니다. 의사들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정말 이 광기의 정책을 그만뒀으면 좋겠고. 1인 개원이들은 하루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해 병원에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만 대구 지역 의사 300여 명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의원의 불이 꺼집니다. 오전 진료만 하고 휴진하는 겁니다. 근처 피부과 의원도, 안과 의원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환자들은 온라인에서 휴진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헛걸음을 피합니다. 한 대학병원 내과 외래병동은 대기실에 환자가 서너 명뿐입니다. 진료실 네 곳 중 두 곳에만 교수가 있습니다. 병원이 썰렁하네요. 그래. 의사들 전부 다 까오는 것은 못하겠나.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 5곳 모두 정상 진료한다고 했지만 병원에 따라 최대 20% 안팎의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진료 공백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안 계신다면 항암 치료도 딜레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거짓말, 환자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안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다시 논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의사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진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에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 동네 병원마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의료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협하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 넉 달째. 이제는 동네 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의료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이든 사회경제적이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영원히 기억하고 반드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후배를 위해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를 겪어보지 못한 사회성이 떨어지는 정권과 의료계의 궤변일 뿐입니다. 특히 국가 최고 공공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국가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며 의료계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신뢰와 명분 모두 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고 독점적 의료기술만 믿고 기득권 지키기로 점철된 이기적이고 무도한 집단으로 추락시켰다. 의료계와 갈등만 증폭시키면서 국민을 앞장세워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하지 않는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은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에서 빠져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커녕 민간주도 의료시장 논리를 더욱 강화해 환자는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불통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집단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기득권 지키기를 내려놓고 집단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료계에 요구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숫자에만 매몰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부도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 방안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죠.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구 경북 시도민은 정작 빠져 있습니다. 3년 전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좌초된 것도 주민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지한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다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대구 42.3%, 경북 49.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3.78%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로막혔습니다. 광역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법을 통해서 이제 법을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도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양단체 장관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원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에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0월에 지방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지. 그걸 굳이 주민투표 운운 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들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관주도에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또다시 좌초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또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무슨 기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 위에 이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상 누각이 되어버립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시대, 대구 경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치킨집에서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쏟고 갑질을 한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갔던 공무원들 사과는커녕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난데없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술잔을 들더니 안에 있던 맥주를 그대로 바닥에 쏟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 맥주를 또 버립니다. 혹시 미끄러져 사고가 날까 점주 부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쏟은 맥주를 치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성들 바로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시 가게로 들어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네, 여기 직원인데 SNS 올려서 가게 망하게 해줄까. 이 손님 4명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주고 먹었는데 뭘 시키를 했냐. 맥주 흘릴 수도 있지. 고중을 쌌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갑질 논란이 일자 결국 구청장이 나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 직원이 무리를 빚은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진위를 좀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이 사건이 정말 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하면은 엄연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구중구청은 대구시와 자체 감사팀에 진상조사 요청을 했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단한 부착만으로도 중고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콩파종을 시작하기 전 트랙터에 흰색 장치를 부착합니다. 자율주행 키트입니다. GPS 위치 정보를 내려받아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직진성이 잘 나오니까 그 콩 생육도 고르게 잘 돼서 그게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부착만 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트랙터는 물론 이앙기나 컴바인 등 다른 농기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키트는 위치 정보와 작업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작업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행할 때보다 노동력은 50% 줄고 생산량은 최대 18%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의 어떤 피로도 감소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농작업 시간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농작업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율주행 농기계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이 홍 시장을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해 지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구 MBC 취재방해 지시를 이유로 홍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을 뿐이라면서 씨가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영천의 양돈 농장을 다녀간 차량이 21일 이내에 오간 25개 농장을 대상으로 벌인 임상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발병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 도축장을 오간 차량이 들른 69개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양돈 농장 5곳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오는 22일까지 2차 검사를 하고 위탁 농장과 계열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 관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로 하자 이와 별도로 동상 건립을 추진하던 한 시민단체가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내일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국민 성금 모금 운동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월 추진위와 면담을 하고 국민 성금으로 도청 앞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의를 외면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동원해 박정희 우상화의 앞장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두류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주 무대인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 콘셉트로 꾸며지고 잔디광장 중앙에 개방형 무대를 꾸며 행사장 어디에서든 무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연속 매진 행렬을 이어간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기존 960석에서 올해는 1500석으로 늘리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이 참여해 축제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로 앱을 통해 픽업 주문하면 줄을 서지 않고도 치킨을 주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장비 50여 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